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려서요. 그림 문제 같은 걸 잘 내요. 제가 아~ 한번 내볼게요. 그림 퀴즈? 네. 아, 저도 그림 퀴즈 하면 일가견이 있어요. 저도 예. 두 그쵸? 번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죠. 그래요? 근데 제 그림 문제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전대현 씨가 되는 그림 퀴즈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잘 맞추나 한번 좋아요. 예. 전대현 씨 한번 그려 주세요. 예. 어떤 그림 퀴즈? 뭐예요? 이상한 그림에?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전혀 추상적인 그림 아니에요. 그래요? 뭐예요? 네. 가만 있어. 이게 너무 뭐예요? 약간 후기 인상파를 잠깐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뭔지 알겠어요? 네. 가만 있어 봐. 뭐예요? 가만 있어 봐. 이게 뭐지? 아니 아, 이거 그거다. 아, 알겠다. 이 문지방이 예. 문지방이 아니라 문이 이렇게 창호지가 빵꾸 나는데 보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초콜릿 사가지고 까면은 이건 종이고 땡, 이건 초콜릿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바람이 부는데 이게 나무가 이게 날아가는. 아니에요. 가만 있어. 그럼 뭐예요? 모르세요? 전대현 씨 한번 설명해줘요. 이게요. 예. 이게 김건모 씨 이빨이에요. 아. 어두운 밤에 김건모 씨가 웃으면 이렇게 돼요. 이빨 가 보이는. 그렇죠. 김건모 씨. 전 아름다운 여자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쇼 보이지 쇼 보이지 쇼 보이다 와 니네 거 니네 거 니네 거 니네 거. 아이고 저 앵두 같은 입술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강인한 저 미소 절제된 듯하면서도 와일드해 보이는 저 분위기 와 저런 애랑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네, 상상하는 장면이죠? 정대현 씨. 차가 고장 났습니다, 정대현 씨 차가. 네, 지나가는 차에서 좀 도와달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대현 씨를.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차 한 대가. 치마를 입었으면 좀 걷어주면 되는데 바지를 입어가지고. 무슨 일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 차로 끌어봅시다. 여기가 없는데요. 청바지로. 네? 네, 실례하겠습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주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대낮에 벌거벗고 예? 받아놓은 주차를 체크하겠습니다. 차까지 갑시다. Oh no! Why you driver? I'm tough guy.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한국말로 이 자식아. 따라와. 따라오라고. 따라와. 수련회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스톱! 스톱! 묵상하는 자세 봐라. 여공객이 따로 없구나. 자, 기본 자세부터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동작. 좌우 목치기. 와, 자세는 제법인데. 하지만 역시 여자의 매력은 어딘가 가녀리고 감싸주고 싶은 듯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구출해주고 싶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제가 악당에게 납치당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타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 김원주 씨 정말 그럴 때 꼭 영문생이 나오는 네. 주윤발보다 더 잘생겼어요. 에이 설마. 신동엽 씨에 비해서 선택이 없네요 정말. 예.
네. 아, 정말 멋있습니다. 고마워요. 다 진열 없어요? 두 사람 앞으로? 네.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수 부탁드리긴 내가 한 백수를 가르쳐주마. 내가 너한테 맞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자, 됐고. 준비! 하고 MC 네. 보고 그다음 연극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언니. 진심이세요? 농담이야. 아니야 언니. 다들 굉장히 퉁퉁했었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알을 다 뺏었어요. 언니 이거 주고. 이따 저 촬영 들어갈 때 줘야 돼. 응? 이거 지금 안. 추잡해. 아니야. 나는 무슨 여자 핸드백에 무슨 향수, 무슨 수첩 이런 거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야? 미친 가방 안에. 전들 추잡해.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원하시는 모든 일 제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잘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빌고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일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접속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추석 때 많이 부르세요. 그때 뵐게요. 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손을 모으고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접속 화이팅 외치셔주세요. 접속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접속 화이팅. 정말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네. 진지하게 한번 저희 이용렬 씨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게 좀 튕기다가. 네. 뭐가 그렇게 바빴어요? 아 영화 촬영하고 연극도 했었고 되게 바빴어요. 네. 오늘 밤 잠은 아마 미용식이 아닐까 싶어요. 호박을 썰어서 전 부친 거. 먹다 남은 거에다가 초고추장에 오징어를 다져서 넣고 소스를 만들어서 호박 부친 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썰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요? 호박 부친 게와 오징어가 만났을 때. 그것도 괜찮은데 아주 그 평범한 이름이죠. 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자, 오늘 이름은 매콤 호박 전말이. 매콤하거든요. 매콤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대단히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fried green pumpkin roll, worker fish sauce. 네, 이 영어로 써놓으면 내가 바로 읽어버릴 텐데. 호출 하신 분. 어머, 왜요? 호박전 있는데 칠칠 하신 분. 놀라셨죠? 네. 다음. 오징어 부인 호박씨 작가님. 이거는 달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왜냐면 오징어 부인이 발이 많잖아요. 그쵸. 발이 많으니까 호박씨를 잘 쓰잖아요. 그 뜻이에요. 자, 이 중에서 어느 고르실래요? 저는 좀 독특한 게 좀 3번이요. 왜요? 이건 내가 중간중간에 이 제목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 좋으시잖아요. 머리 좋으시니까 MC도 하고 그러죠. 시작해요. 네, 그러면 3번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재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박전 필요입니다. 호박을 총총 채 썰어서 부친 거, 다음에 매콤한 소스를 만들어줄 초고추장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추장에 섞어줄 해물, 오징어도 좋고 새우도 좋고 그리고 각종 양념은 기본이죠. 이상 재료 소개 끝! 저희는 이거 다 썰어야 돼요? 그렇게 썰고 이렇게 또 아 다지는 거구나. 야. 다 했어요. 게스트가 그렇게 건방진 못 써요. 결혼도 안 했는데 많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본 솜씨예요? 네, 저 음식 하는 거 좋아하고요. 잘 만들어요. 오, 주로 무슨 음식 좋아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김치라면 잘 만들어 먹어요. 김치라면? 네. 그리고 김치볶음밥. 아, 그 김치라면이야? 김치, 저 라면 끓일 때 김치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김치 국물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또 그 맛이 달라져요. 오, 대단한 기술이요. 처음에 CF를, 과자 CF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네. 뭐 어떤 좀 달콤한 이미지.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네. 아이 제가 좀 잘 먹게 생겼나 봐요. 네. 그리고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고 그때 제가 되게 통통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게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는 셰프가 즐거웠어요. 왜 딴 사람들은 찍다 보면은 너무너무 지겨워서 못 먹는데 네. 저는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시간에도 계속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이요? 네. 그 과자니까 그렇지. 라면 한번 찍어봐요. 국성 남자 팬들 많죠? 아, 옛날에는 협박 전화 오고 막 그런 사람 많았어요. 뭐, 남자 팬들이? 네, 몇 년도에 너를 데리러 가겠다. 너 집 앞에. 한 98년도나 97년도쯤 저를 데리러 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이사 와버렸어요. 거기서. 지금 겁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래 그 뒤로 소식이 없고. 네, 소식 없어요. 예. 근데 무서웠지만 기억에 남는다. 예, 그런 경우 많죠. 약간 좀 이렇게 광적인 팬들. 예. 근데 정말 저를 생각해주고 그런 걸 너무너무 고맙죠. 전도연이라는 사람 하나 이렇게 봐주신다는 건 너무 고마운데 좀 도가 지나치면 아무래도 약간 무섭지 않나. 예.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온다 그랬으면 꼭 좀 찾아오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얼마나 실망한 눈빛입니까? 그 사람 아마 또 다른 여배우 찾아갔을 거야. 어머, 너무 잘 쓰신다. 아까 그렇게 잘난 척 하시다니. 청순한다는 표현이나요? 섹시하다는 표현이나요? 둘 다요. 청순하고 네. 섹시하다? 왜 청순함 뒤에 가려진 섹시함이 더 멋있잖아요. 혹시 막내 아니에요? 네, 막내예요. 그렇죠. 네. 막내 분위기죠, 약간. 그렇죠? 저는 언니하고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바로 위 언니가 11살 차이 나고요. 아, 전도연 씨하고? 그리고 또 그 위 오빠랑 13살 차이 나요. 왜 그렇게 됐어요? 10년 동안에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글쎄, 뭐 다리 밑에서는 저는 어릴 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도 좀 믿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 식구들은 콧대가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다 높은데. 아, 코가. 예, 근데 저만 이렇게 낮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참 많이 울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뵈시고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갖고 산모 몸이 너무 약해서 아기를 지워야겠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셨대요. 네. 근데 갔는데 산모가 너무 약해서 몸이 뭐 산모 몸이 위험하다. 좀 더 몸을 좀 튼튼히 해갖고 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산후조리하고 갔는데 산후조리랜다 많이 드시고서 갔는데 아기가 너무 커서 낳아야겠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지금은 집안에 기둥이잖아. 자랑이잖아. 예, 엄마가 막 저 되게 예뻐해요. 부모님들이.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예. 맞죠? 얘기하면서 계속 닦아요. 계속 닦아요. 계속. 저희 어머님이요. 300 하는데요. 아니, 안 날래다가 났어요. 그럼 말 끝나고 나서 마무리. 아니 정말 처음 봤어요. 이거 계속 닦으면서 얘기하는 이게 나는 오늘 요리 토크가 아니라 도마 토크인 줄 알았어. 전도연 씨는
조금 야가 보이지 못해가지고 남한테 잘 속는 편일 것 같아요. 저요? 네. 예, 남을 잘 믿어요. 남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탈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서 제 속 다 빼주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다 보여줬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닐 때 전도연이 이렇다더라 그러고 뒤에 가서 다른 말 할 때 되게 속상하죠. 자기는 진실을 예, 보여줬는데 예. 예를 들면 남자친구한테 예. 얘기를 했는데 가서 딴 얘기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그런 적은 없는데 누가 그랬어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했다고? 남자 얘기를 잠깐 하자면 남자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할 자신 있어요? 글쎄 확실한 자신은 없죠. 100% 자신은 없어요. 자신 없고 근데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줄 안다. 가끔 남자들은 여자에게 사탕발림 같은 말을 한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의 플레이보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냈어요. 맞아 맞아 베스트 5! 플레이보이는 이렇게 속삭인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맞아요. 한 번도 맞아요. 이런 속삭임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군요. 3위! 맞아 맞아 베스트 5! 3위! 아까부터 쭉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카페고 뭐 술집이고 아니면 길 지나가다가도 쫙 쫓아가가지고 아까부터 쭉 보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싫어. 소름끼쳐요? 네. 하, 네. 네. 3위! 오랜만에 여자분하고 얘기하니까 떨리네요. 어때? 2위!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 꼭 요 얘기해요. 맞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누군만 그럼 누군 나쁜 놈인가? 그렇죠. 자, 그럼 1위는 뭘까요? 맞아 맞아 베스트 5 플레이보이는 이렇게 속삭인다. 1위.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많죠? 이거 말고는 접근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딱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을 때 영수가 죄송합니다. 따로 아 아까 정말인 줄 알았어요. 혹시 차라도 한 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야.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가 지나가다 마음에 들어도 얘 찰스야 하다가 아니면 뭐 아니구나 나 나중에 아 아까 죄송했어요. 혹시 차라도 한 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 쪽에서. 네. 야. 아 요새는 뭐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게 없잖아요. 야,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면 전대 씨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차라도 한 잔 하려고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 걸어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저는 기다리는 편이에요. 최대한 시선을 끌려고는 하는데 기다리는 편이에요. 마음에 들면? 네. 출연한 영화가? 접속이요. 접속. 통신 용어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뭐 그런대로요. 뭐 아는 거 뭐 있어요? 뭐, 통신용 채팅, 그다음 고딩, 중딩, 초딩, 그다음 그다음 뭐 걍?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걍. 좀 아시네요. 지금 통신은 제가 선배예요. 그래요? 네, 자기 아이디 있어요? 아이디요? 네. 뭐예요? 여인 2. 오 그래요? 네. 왜 여인 2 정했어요? 이거는 영화 속에서도 여인 2고 그냥 네. 저도 여인 2인데 네. 그냥 뭐 영화 속에서는 왜 여인 2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하는데 거기서 여인 2 역을 맡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냥 여인 2라는 아이디를 갖게 돼요. 근데 저도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술은 뭐 잘하세요? 술은 뭐 조금 하는 편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저 폭탄주를 조금 즐겨 한다는 얘기도 솔직히 근데 고백. 양주는 마시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쓰니까 근데 폭탄주는 맥주랑 섞여서 그래도 좀 순해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폭탄주가 양주보다 더 좋은 편이에요 이제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술 취하면 어떤 스타일? 잘 노는 헤매는 스타일, 스타일? 예? 잘 노는 스타일
잘 노는 스타일? 예, 옛날에는 막 스트레스 쌓이고 속상한 일 있으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막 속상한 일 생각하면서 많이 울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그냥 즐거워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아서 마시는 거니까. 술 취해서 노래방에 가면 18번이? 유승준 씨의 가위도 무지무지 좋아해요. 아, 자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 사실은 불러본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요. 잘하는 운동은? 잘하는 운동은? 저는 운동 거의 다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영도 좋아하고 수상스키도 잘 타고요. 그리고 뭐 달리기도 잘해요. 아, 운동신경이 좀 있으시군요. 예. 예, 그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운동을 잘하시는지 네. 주방에서는 저한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요? 한번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망치의 대결! 뭐 아시는 노는 건 아시겠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걸 매니저하고 연습하고 있는 분이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참! 자, 따라가면 제가 이긴 거예요. 예, 네. 제가 이긴 거죠. 아, 압니까? 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때려요? 선후배가 없다 그러셨죠? 세게! 나봐. 다시 한번 하면 살살 때릴게요. 아저씨?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데 이게. 아니 근데 뭐지, 선후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물론 말이야 그럴 수 있지.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없었던 걸로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알았어. 그냥 해요. 그냥. 알았어. 그냥 하면 되잖아. 자, 가위바위보. 자. 아, 아프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런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괜찮아요. 참! 자, 세게 해주세요, 세게. 자, 시작! 알았어요. 가위바위보! 아, 장난 아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참! 아! 그럼 지는 건 알죠? 알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봐줘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아, 원래는 바꿔먹게 돼 있습니다만 오늘은 도저히 그럴 수 없네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아, 너무 잘 만드셨다 인간적으로. 어때요? 맛있어! 저도 맛있어요. 저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결혼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저 결혼은 한좀 늦게 하고 싶어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운명의 배필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샤워 비디오! 네. 자기야,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일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쌓이고 받으면 자기한테 다 화풀이하고. 근데 자기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 지금 자기 씻고 있겠지? 근데 지금 옆에서 홍여리 아저씨가 우리 결혼을 축하한다는 멘트 한마디를 해주시겠대. 홍여리 아저씨! 제 남편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생겼었어?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축하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네. 자, 오늘 전도연 씨하고 함께 만들어본 프라이드 그린 펌킨 롤 위 커드 피쉬 소스. 아유, 어깨 아파.
잘하셨어요. 아, 자, 전재진 씨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접속 잘 되길 빌겠고요. 네.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 발랄한 연기,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도윤 씨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뒤 있죠. 오디오 매니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97년도에 접속을 끝내고요. 98년도에 이제 눈물의 여왕이라는 가극으로 여러분한테 선보이게 됐어요. 잘 보시면 됩니다. 무대에서도 쓰게 됐거든요. 3월 27일 날 미스터 전당 오페라하우스 꼭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조건 없이 하겠다. 슬프다. 내가 해. 엉덩이 타면서? 선생님 저도 해요. 아니 그때 매니저 좀 가만히 계시라고. 나중에 이건 매니저. 그때 매니저가 끼어들죠. 전도연 씨의 개인의 예술 배우로서 자존심. 자, 매니저가 노그에는 들어갈 수 있느냐? 못하게 하겠다. 근데 전도연 씨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아니, 일단 저는 뭐 대본이 뭐 잘못돼서 뭐 공연을 못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고 대본을 잘 보시면 아니라고 너무 무거워서 결정난 거. 자 분위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까 선생님 자신도 어떻게든 그건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여제들 자, 매니저는 하지 말아라. 본인은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는 거라고요, 전정우 씨가. 아니, 우리 김 선생님. 드디어 오른포가 터졌죠. 제가 1947년도 10살에 데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 누구야 그랬어요. 그 누구야 그 어디 갔어? 아 최 실장님한테 그 말한 사람 있잖아. 그 어디서 온 사람 누르라 그래. 아, 정말. 당신이 와서 그랬잖아.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박수홍이라고. 몰라 책임져.
저희가 방송을 보낼지 모르지만 쪽소리가 났습니다. 공연을 취소됐는데도 노 개런티로 저희가 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매니저가 그랬는데도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근데 너무 많은 배우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작업했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왜 그랬어요? 아 너무 슬퍼서 말도 안 되서 작품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게. 아 눈물이에요. 정말 작품답게 눈물도 많이 쏟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 전도연 씨의 착한 모습, 마음씨 고운 모습을 잘 봤습니다. 탈수 씨 일로 오셔서 같이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외치면서 끝내죠. 자 하나 둘 셋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그래도 그 자그마한 얼굴인데 얼굴도 갸름해지신 것 같아요. 글쎄 뭐 특별히 살 빠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예. 젖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살은 먹어 젖살은 먹어. 아직도 이 나이에 젖살 안 빠진 김혜수. 영화 내 마음의 풍금 여사는 두 분이 사제 시간으로 나오신다고 그래요. 예, 제가 17살 초등학생이고요. 그리고 21살 서울에서 갓 부임해 오신 선생님. 참 두 분 다 굉장히 애쓰셨네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저는 현장에서 너무 놀랐는데 저희가 예. 너무 애를 안 써도 예. 저는 17살보다 더 어리게 봐주셔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병헌 씨도 혹시 방송에서 나이를 너무 올린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두 분이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촬영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근데 전도연 씨 오늘은 그래도 약간 화장하셨지만 평소 때 거의 메이크업 안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뭐 보면 정말 소녀예요. 소녀 아직도. 마음도 소녀고 마음만 너무 소녀예요. 온 아이들의 편지 팬레터 영상 팬레터 정말 너무 아이들이 너무 그러게요. 순수하고 귀엽죠. 예. 예. 저랑 같이 촬영할 저연이 때 누나 참 미인이시다. 그거를 앞에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읽나 봐요. 왜냐면 걔네들이 사투리를 읽는 써요. 게 아니에요. 외웠어요 보니까.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 물어볼 때도 저는 참 꽃마이가 사투리 쓰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예, 저희가 전라도 고창이라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너무 귀엽죠. 예, 뭐 도연이가 뭐한 값사이 뭐 이런. 사실 전도연 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뵙기는 처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예쁘시군요.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철없이 왜 전인아 씨를 좋아했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도 진하게 안 하시고. 예, 화장 진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요. 전도연 씨는 상 몇 개나 받으셨어요? 저 한 7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내 마음의 풍금하고 해피인데 두 개로 7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사람도 경상도에다가 네, 빼놓은 사람 있고. 네. 근데 그냥 항상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준비해놓는데 위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떨고 말 잘 못하냐고 그러는데 진짜 떨리거든요. 근데 제가 꼭 이름을 불러줘야 할 사람이 송종희 씨. 종희 언니 너무 고맙고요. 저 메이크업 해주신 언니인데요. 항상 맨날 얘기를 해요. 집에 올라가면 내 이름 한 번만 얘기해줘, 한 번만 얘기해줘 이러는데 맨날 까먹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희 언니 너무 고맙고 누리 언니 너무 고맙고. 누리 언니는 누구예요? 누리 언니 저 의상해주는 언니예요. 늘 옆에서 얘기하는데 잘 까먹어서요. 그렇죠. 미안하죠. 예. 네. 사랑의 위탁모 전도연. 오늘부터 현규의 엄마가 되어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다. 예. 안녕하세요. 자, 아이고 현규야. 이제 당분간 우리 현규 엄마가 될 전도연 엄마야. 전도연 엄마. 아우 예쁘다. 우리 현규예요? 예, 현규예요. 너무 이쁘죠. 어떡해. 역시하더라도 이해하고. 아니 전도연 씨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
현규를 온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 현규가 첫 손님이야. 이야, 진짜 영광이네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남, 미남이셔. 아이고, 우리. 아, 우리 장모님, 장모님. 진짜 뵙고 싶었어요, 장모님. 예. 엄마, 애들 형길이 예뻐서 애기가 좀 예쁘나. 이제 우리 도현 씨가 우리 현규가 좋은 양부모님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보살펴 줄 거예요. 현규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 이리 와봐. 아니 근데 어? 현규가 지금 전도현 씨를 빤히 쳐다보면서 약간 이렇게 수줍어하기도 하고. 와, 오. 머리 봐. 너무 이쁘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한개 읽어봐. 애기 저기 전도현 씨 애기 방으로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가 원래 전도현 씨 방이죠? 아니 애기야 뭐 아무것도 몰라서 좀 그렇지만 저는 좀 약간 여기서 이제 전도현 씨가 평소에 이렇게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더러워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현 씨가 주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현규를 이렇게 재울 모양입니다. 네. 예. 아이고. 혹시 뭐 전도현 씨 잠버릇이 굉장히 뭐 심하거나? 저는 되게 조용히 자요. 얌전히 자요. 아, 그래요? 예. 그래 우리 현규가 뭐 잠자다가 봉변 당하지 않게 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도현 씨가 밖에 나가기 보지 전에 마요. 아니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나가기 전에 이제 화장 간단하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 서랍을 여는 건 굉장히 신뢰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네. 큰일 나죠. 그쵸? 아니 뭐 속옷이 아니면 괜찮잖아요. 안 돼요. 속옷이에요. 속옷이에요? 네. 세 칸 다 속옷이에요? 아니. 네? 아, 세 칸 다 속옷이냐. 진짜 웃긴다. 알겠습니다. 아, 왜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아니 절대 안 해요. 그게 무슨 신뢰예요. 제가. 저는 매너 없는 사람, 경우 없는 사람. 그럼 알아맞혀봐요. 몇 번째까지 속으실 것 같아요? 몇 번째? 이 중에 한 칸만 속으시잖아요. 제가 그런 능력이 좀 남들보다 출중한 편이에요. 맨 위칸에는 간단한 소품이나 뭐 이런 것 뿐이지 속옷을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럼 중간 아니면 아래 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맨 아래 칸. 좀 은밀한 곳에 이렇게 속옷을. 그럼 뭐 중간이라고요? 말도 안 돼. 어머. 웬일이 진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맨 아래 칸인 줄 알고. 색깔 못 봤는데. 예? 오늘 집에 안 가시게요? 예? 집에 안 가시게요? 아니 평균한테 어딜 가요? 아니 저기 거실에서 이불 깔고 주무세요. 어떻게? 어떻게 줘? 졸려서. 형규 배고파? 아휴. 아까 우유를 먹다 말고 할 때. 아니 근데 어차피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친엄마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전국적으로 모유 수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형이 우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유 진짜 어떻게. 아니 모유 수유가 이 요즘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됐거든요. 애기 우유 좀. 엄마한테 모유 달라고 그래. 자 이제 전도현 씨가 앞으로 형규를 이렇게 돌보면서 형규에 대한 정보가 키우는 데 필수적인 어떤 그 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형규는 일단 아침 8시에 항상 기상돼요. 예, 그리고 밤 10시면 취침. 그러니까 사실 그 전도현 씨가 그동안 생활해 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맞죠. 예? 저기 형기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요? 7시까지 술을 드시는 게 아니라? 아, 7시에 일어나요? 웬일이냐. 아침 7시까지 술 드시다 오셨어요? 아니요. 가끔. 뭘 가끔이야. 그리고 소변은 하루에 10번 정도. 많이 싼다. 네? 소변은 형규가 10번 정도 싸고 그다음에 우유를 먹은 다음에는 꼭 약간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예, 뭐 잠을 자건 뭐 꼭 이렇게. 시켜야 돼요. 네, 꼭 시켜. 아, 그래요, 원래? 아기 소화 이렇게 등 두들겨서 꺽을 시켜 줘야 돼요. 꺽틀은.
어 그다음에 특기는 이렇게 뭐든지 아이들은 다 그렇지만 뭐든지 빨고. 네. 왜냐면 현규가 아까 보니까 이가 날라 그래요. 그 이가 간지러우니까 뭐든지 입에 갖고 와서 무는 거야. 그게 나 이가 날 때 되게 간지럽대요. 아 그렇죠 애기들. 응 이 아른이 나요. 오 그래 아 그 색도 그것도 봤어요? 아빠라면서 그것도 몰라. 나보다 먼저 만난 애가 자격 없다 그치? 아니야 뭐 와이프한테만 잘하면 되죠. 졸려요. 아까 처음에 잘 먹다가 지금 졸려서 이러고 있어요. 좀 있으면 눈 감긴다. 눈이 감기는 거죠? 너무 예쁘죠? 어떡해. 아, 전도연씨 귀신이네요. 얘 애도 안 키워봤으면서. 아, 근데 원래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마음이 아프다.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근데 엄마 품이면 얼마나 더 잘 자겠어, 애기가. 어떡해. Sings from the heart. Each word can tell. 23살 때 정도 첫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요? 우리 방송은 그렇게 3년 전이죠. 우리가 변함이 없고 피부도 그러니까요. 똑같고 네. 도대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방송은 왜 이렇게 피부가 똑같다며 훨씬 좋아졌죠. 우리 동안인 전도연 씨께서 작년 사랑 얘기를 듣죠. 24살, 네, 24살. 아, 너무 민망해서 얘기 못하겠어. 아닙니다. 아, 애썼는데 왜 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되게 열렬히 사랑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가슴이 아팠던 거는 제가 그때 뭐 방송국 드라마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는데 대사가 너무 많아서 밤새 외우고 있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남자친구분한테? 네. 아, 헤어진 남자죠. 헤어지고 나서 또 뭐 이렇게 술 먹으면 계속 가끔씩 전화하고 못 있겠다 막 이러면서 다시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는 않고. 오, 아 남자분이 전화를 술 먹으시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좀 지났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그런 건 자기 결혼하는데 뭐 원하는 결혼이 아니니까 네가 결혼식장에 와서 꼭 그, 내 모습을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 네, 그 희한하네. 네, 네 그래서요. 드라마에서 봐. 예예. 아니 그리고 그 어떤 감정일까? 오라고 그래. 그래서요. 그래서. 아니 무슨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왜? 고양미 상병이 걸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간에 예. 아, 알았다고 그러고 끊었는데 네. 제가 왜 가겠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여잔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밤새 대사도 못 외우고. 그래서 있었는데 너무 궁금한데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하는 후배한테 네. 아, 친구 결혼식인데 내가 꼭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내가 못 가는데 걔 드레스가 예쁜지 안 예쁜지 내가 봐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진을 찍어와라. 아,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아, 그만 보겠어. 아, 진짜 머리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네. 찍어왔는데 보니까 여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랑도 너무 활짝 웃고 있고 너무 활짝 알고. 네, 그래서 좀 가슴이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상처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원하지 않는 결혼이라고 해서. 예. 이게 답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저요. 아니, 전
전도현 씨가 아니 중요한 거는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 답에 연연하는 아 저 자세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아 아니 근데 외호라 외호라 그러셨을까요 그분 그러니까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건 넌데 그냥 네가 와서 자기의 그 슬픈 모습을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헤어지고 결혼한다고 전화 왔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진짜 저 죽고 못 산다 그랬는데 그게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죽고 못 산다고 그랬다가? 1년도 안 돼. 아니 몇 개월 후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야, 그 후 그분을 잊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 시간만큼 있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연의 상처가 네네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실연의 상처가? 저 진짜 성숙했거든요. 그때 교훈 같은 게 생겼습니까, 사랑에? 이게 후회가 많이 남아서 되게 더 열심히 사랑을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 남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예, 네, 너무 후회가 많이 남아서 아쉬운 것도 많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후회 없이 열렬히 사랑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네. 네 한 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근데 저는 그때 네. 이미 CF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얼굴도 많이 알려졌고 그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너무 웃긴 거는 그 해에 제가 그 방송국에서 첫 데뷔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 그 기수 친구들이 저를 되게 많이 미워했죠. 그래서 뭐 돈을 뭐 방송국에 뭐 줬다더라, 모를 때더라 막 굉장히 뉴들이 막혔었어요. 그렇지, 나랑 시험 봤는데 쟤는 떨어지고 난 됐는데 난 아직 신인인데 쟤는 드라마 나오니까. 왜냐면은 그렇죠. 저는 시험 보러 갈 때 친구들이 다 제 얼굴을 알 거 아니에요. CF 모델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제 붙었는데 그 친구들이 붙어서 그 친구 되게 잘 나가는 하이틴물 드라마였는데 네. 그 친구들은 안 되고 제가 되니까 뭐 제가 뭐 무슨 뭐 뇌물을 먹였다더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아서 사실 네. 첫 드라마 할 때 되게 서름 많이 당했었어요. 아, 네. 오히려 말을 잘못 전하고 그게 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또 오히려 큰 시련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두 번 겪은 거예요. 시험도 떨어져서 굉장히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얘기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려서 또 상처를 받았었고 아 그럼 답 두 개예요. 하나는 시험에 떨어진 거랑 또 하나는 두 개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왜요? 원래 야구장에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룰이 한 사람이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네 해드릴게요. 정도현 씨 루머 아니 방송에다 관련된 건데요. 네네. 그냥 뭐 실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몸으로 승부하는 애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뭐 바디라인으로? 아, 네. 그런 소문.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뛰어나게 예쁜 얼굴이나 몸매를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실력이 있어서 나를 채용을 했고 나를 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맡은 바 되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도 우시죠 그런 루머 이렇게 솔직히 인간이니까 어떠세요 그런 거 보시면? 어렸을 때는 되게 상처 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영화 첫 데뷔가 접속이었는데 네. 접속 이게 캐스팅 됐을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요. 무슨 감독이랑 뭐 그렇고 그렇대더라 뭐 이런 거서부터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뭐 여자 배우들은 한 번씩 다 이런 루머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답!